비행 추적 웹사이트 FlyWeather24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을 검색해보면 러시아 그리고 벨로루시와의 국경을 따라서 항공기에 움직임이 없는 텅 비어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우크라이나에는 20개의 공항이 있고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90개 목적지를 연결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항공기들의 항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도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운항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1월 말에는 몇몇 유럽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에서의 운항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항공사들은 2014년부터 동부 우크라이나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하였고 이 중에서 198명 네덜란드 국적 승객이었습니다. MH17이 격추된 후 KLM을 포함한 많은 항공사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보잉 777이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았고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 검찰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미사일 발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일으켰습니다. 1년 후 러시아에 대한 여러 국제 제재가 있은 후 우크라이나는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항공의 영공을 폐쇄함으로써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크라이나 상공엔 항공기의 항로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도바에서 모스크바로 가려면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는 직선 항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우회 운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